우리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. 지금 생각하면 X반 때 되게 추억인 것 같아요. 언제 또 그 많은 친구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100명 있을 때는 진짜 시끄러웠거든. 그때는 101명이 다 있었어서 진짜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20명이 남고 텅 비어버린 센터를 보면 꽉 차있고 좋았던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계속 그리운 것 같아요. 선우 형, 형이 있어서 이 촬영하는 기간 내내 너무 힘이 됐고 재밌었습니다. 앞으로도 사랑하는 동생으로 응원 많이 할 테니까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. 사랑하고 고맙고. 현수야, 어딨니? 그때 3차 순발식 때 나도 울고 싶었어. 너가 그렇게 탈락을 하고 포지션 평가 때 우리가 서로 조언하고 고민들 나누면서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아예 무게들을 다 내려놓지 못했을 거야. 너무 고마웠어. 그때 꼭 다시 만나서 같이 무대 서는 일 있었으면 좋겠어. 현수야, 포기하지 말고 나도 너 응원하고 있어. 파이팅. 수아나 안녕. 나는 너의 질긴 인연이자 악연인 유빈이 형이다. 유빈 씨라고 불러야 돼. 안 좋아요. 안 좋아. 너가 마지막에 이제 떨어졌을 때 울면서 아 형 전 이제 뭐 해먹고 살아요? 라고 했는데 너는 뭘 해도 될 녀석이니까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어요. 떨어졌다고 해서 기죽지 말라고. 너는 잘 할 수 있어. 진짜로 함께해서 행복했다. 그리고 미안했다. 안녕. 우리 같이 했던 시간들을 잊지 말고 101명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진짜로 봐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모두 다 진짜 빛나고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진짜 멋있었어. 그리고 앞으로 더 멋있어질 거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다는 말을 모두한테 전해주고 싶었었어요. 다들 진짜 포기만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진짜로 다들 앞만 보고 다 같이 달렸었잖아요. 뒤도 안 돌아보고 같이 프로듀스 X101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. 저희 101명 모두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. We are K-pop Mnet.